자, 이번에는 우리 정인 전범 씨의 이제 시크릿 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에 건강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크릿 피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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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잉? 땡겨. 오, 와. 미안하시다. 와. 이게 뭐야? 연체인간 정영찬. 어? 어? 마이 마이 마이. 어, 마이. 아니야, 유리야, 유리. 아, 유리네. 투명 유리. 진짜 유리인가? 투명 유리가 있네, 지금. 어? 어? 어, 꼈어, 꼈어. 손이 꼈어. 어, 어. 어, 안 열려, 안 열려. 우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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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오, 오. 야, 아니 근데 우리 정영찬 몸신이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계속 보고 싶긴 한데 그나마 보니까 1번 썸네일은 아. 굴렁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조금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뭐야? 그냥 줄넘기네. 줄넘기가, 줄넘기가 없다. 아, 뭐야? 와. 에이! 와. 그러지 마요. 와! 오? 와! 아유. 어떻게 하는 거지, 저게? 오! 와! 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이 줄넘기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와, 뒤가 더 무섭다. 와. 자, 그럼 중요한 건 영상을 이미 보여드린 김에 9번 바로 갑니다, 9번. 와. 주인공입니까? 와. 와. 그렇게 했다. 그냥 꺾기만 하시는 게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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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을. 와! 와! 야, 마지막은 사람들 비명이 달라. 진짜 놀라셨어. 사실 요즘 뭐 영상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영상을 봐도 못 믿겠어요. 아니 저건 찐인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음악 준비해 주셨을 거라 좀 믿거든요. 아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찐 영상인지? 네. 찐으로 봐야겠어요. 자 뮤직 스타트! 큐! 응? 어? 오! 오 진짜 밑에! 엄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폭사해도. 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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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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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끝났네. 여기 여기까지 만났어. 하이라이트 나왔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너무해. 이따 또 확인을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클럽이었습니까? 댄스 배틀인데요. 예. 제가 프리스타일 댄스를 좋아해서 어? 대회를 나가서 입상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 보시는 분들 반응이 다르죠? 어, 그쵸. 이, 막, 처음에는 이렇게, 어, 평범하게 하네. 이런데, 동. 이런 거 한 번만 해주면 이제, 동. 이런 거 한 번만 해주면 이제. 진짜 압도적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아직도 비법 피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 예. 몸신 비법이 담긴 피드 공개합니다. 뭐지? 어? 뭐지? 자기 팔이에요? 잠깐, 저거 지금 저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죠? 저는 이 비법을 봐도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잖아. 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가 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어떤 스트레칭. 스트레치가 다 관절려 먹게. 잠깐만, 뒤에 누구 있지? 아, 감사한데. 진짜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몸을 하도 유연하게 쓰니까 갑자기 쓰면 근육이 놀라요. 그래서 미리 저 정도까지 가동 범위를. 스트레칭이래. 어,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기본으로 오, 벌써 오, 우와. 이렇게까지 스트레칭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우와. 에이 아니 멋진다 아니 우리 닥터들이 헛웃음을 지으시는지 몰라주셨어요. 전문의로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스타킹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일찍 만났더라면 설명 불가능.
완전 화제 주인공 스타 중에 스타. 지금도 뭘로 화제 주인공이신데. 화제를 풀어주는 운동.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영찬 몸신의 비법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희가 먼저 목에 있는 관절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겠다. 먼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들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한번 돌려주시고. 아, 오, 시원하다. 아, 뭔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팔을 앞쪽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를 내리신다 생각하시고 고개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수닥부터 수닥부터 볼게요. 우리 수닥터. 너무 안 유연한데요, 저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깨 이렇게 되셨잖아요. 되게 안 돌아가는데 안 움직이는데.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 보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은 관절이 심리적으로도 조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몰. 네네 네, 맞습니다. 오! 네, 오! 네, 네 맞습니다. 오!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힘도 빼. 아, 힘이 안 빠지네요. 네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예요. 호전됐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요, 이거. 근데 왜냐면 이게 방송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무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잘할 것 같아. 그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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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이 정도면은 목 관절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 아이돌. 너무 신기하다. 네네. 같이 해볼까? 네. 돼? 너 돼? 아니, 나 좀 되는 거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부터?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네네네네. 시작. 네, 맞습니다. 되게 유연한 거예요. 경환 오빠 나랑 할 수 있어. 해놨어. 애니메이션 같아. 다가오고 있는데 모아이 속상. 일단 이렇게 목을 풀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 정수리부터 이렇게 기둥이 꽂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달려 있어 우리가. 네네네. 이 상태에서 이 기둥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우와. 우와. 오, 섹시해. 우와. 아, 이게 팔자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이 동작이 맞나요? 맞아요. 네네 맞죠. 이 동작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 다리를. 그냥 맞춰가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도와주시는 것 같아. 잘하셨어. 그치? 아 근데 이게 허리를 잡는 이유가 얘는 보내고 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햄새 햄새. 그렇지. 이렇게 얘를 보내는 건 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가야죠. 청개구리처럼. 그냥 개구리 같아요. 맞다요, 뭔가. 안 되네, 안 되네. 이것도 다영 씨가 아마 안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와, 신났네. 아, 죄송합니다. 잘하네. 예. 잘하네. 쌤쪽 어떻습니까? 요거. 오. 오. 이쁘다. 이렇게. 와. 오, 뭔가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엄두가 안 났는데. 여러분 일단 TV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옛날에 형님 할 때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세 번째 동작. 발목 스트레칭인데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관절 하나하나가 시원하겠다. 짠. 그냥 하는 것보다 음악에 맞추면 더 신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One. 다행이 되겠다. 다행이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재밌다. 와. 야, 이다가 이게 다르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다가하고 다행이를 같이 할까요? 같이 어? 그러면 이제 우주소녀 멤버 된 거예요? 언니 우주 이모. 자 뮤직 스타트. 어. 식 세븐에. 아 진짜 다행히 유연하다. 오. 와. 오. 발. 근데 아마
이제 그 오늘 몸씻께서는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어떤 재능에다가 후진적인 노래까지 돼서 크루분들이 또 바로 따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동작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멋도 멋이지만 관절 운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뭐 허리에 뭐 좀 힘이 들어갑니까? 이게 확실히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코어에 힘이 싹 들어가요. 배에. 네. 말씀하신 대로 관절 분리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특히 발목을 까치발 드는 동작들에서 종아리 운동까지 되면서 스트레칭 좋은 자세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연체인간 정인찬 몸신의 비법 잘 되어봤습니다.